안녕하세요.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, 매월 첫째, 셋째 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프로 선재와 함께하는 룰루랄라 톡톡 튀는 MC 신선재 인사 올리겠습니다.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 추석 즐겁게 보내셨는지요? 저는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. 남은 황금 연휴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요즘 날씨가 날씨인 만큼 환절기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초대 손님은 아주 끼가 많고 제주도 많이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. 네, 김일민 씨를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앉으세요. 네. 우선 나오셨으니까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초대받고 온 성남에서 온 김일민입니다.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. 아, 네네. 근데 어머, 어떻게 의상이 장군 같아요. 아니, 어떻게 이런 복장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입고 오시는지요? 난세에 영웅 난다고 시절이 참 하루 어렵고 수상한 시절이라 요즘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삽니다. 그래서 옛날에 장군의 우욱청절의 충절의 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는 바람에서 나름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아, 네. 그런 기쁜 뜻이 있으셨군요. 참 애국자시네요. 아무튼 뭐 남들이 보기에는 네, 유별난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무튼 존경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떻게 일미 씨 추석은 즐겁게 보내셨어요? 예,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좀 애동이다 보니까 갈 곳 없이 참 됐더랬는데 이번에는 그 나름의 지인들과 또 처갓댁에 가서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, 그럼요. 이렇게 가족들 분하고 이렇게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네 자리에 함께 하는 게 최고 좋지요. 그렇죠. 네네네네. 최고 명절은 가와 대사성 아닙니까? 네네네 맞아요. 네. 그럼 우리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민 씨가 이 장군 복장을 무대복으로 입고 나오셔서 노래 역시 어떤 노래를 부르실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네, 우리 첫 곡으로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? 예, 백제의 아픔이죠. 백마강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아, 네네네. 그럼 네 무대 위를 준비해 주세요. 아, 네. 허민의 백마강을 네 김일민 버전으로 네 듣겠습니다. 음악 준비되셨으면 뮤직 큐. 칼가라 백두산들 다다라지고 말먹여 두만강물 말리 오리다. 남한의 신에도 민족통합 이루지 못하면 그 어느니 대장무라 일컬으리요. 백마강에 고요한 달밤아 종소리가 들려오면 뜨겁 간장 찢어진 백제 꿈이 그리구나. 낙화 메서 그늘 속에
맺은 이별 목매여 울며 계획장군 삼척금 님 사랑도 끊었구나 아 오천결사 비를 흘린 황산벌에서 불러보자 삼천궁녀를 아, 네, 참 잘 들었습니다. 네, 의상도 좀 달랐지만 네, 노래 역시 요즘 뭐 이렇게 흔히 들을 수 없는 노래인 것 같아요. 네, 잘 들었습니다. 아니, 이런 옛날 노래 네, 이렇게 언제 이렇게 부르셨어요? 우리 어릴 때도 많이 들었더랬고요. 네네. 그게 막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사실 그 생활을 엎드리게 되고 또 그 계백정신과 화랑관찬 그 마음 애틋한 애국 충절 그 마음은 새삼 그리운 시기입니다. 아 네. 아니 역사도 뭐 조예가 깊으시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많이 하셨나 봐요. 아주 잘하셨어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. 네. 그리고 김일미 씨 혹시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글쎄 저도 뭐 그렇게 뭐 나름의 그 뭐라 해야지 말하는 흑수저 금수저 잤습니까? 금수저 측은 못했고요. 아 흑수저과에 속하다 보니까 아, 네. 젊어 고생을 많이 했더랬습니다. 아 네,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네 아마 복싱도 하셨고 마라톤도 하신 거를 제가 조금 약간 알고 있어요. 네. 예. 예, 복싱이 젊어서 이제 나름의 그 가세를 펼까 싶어가 내 나름의 큰 뜻을 가지고 복싱을 도전했더랬는데요. 네. 좀에 재주가 미흡한지 아니면 여건이 안 좋은지 나름 좋은 성적을 못 거둬들였더랬습니다. 아. 그러던 와중에 네. 저희 어머니가 워낙 힘들어하고 하니까는 마라톤에 전향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실 적에 반신반의 하면서 그쪽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네. 그럼 복싱이 권투인가요? 아, 예, 맞습니다. 아, 한국 네. 발음이 권투가 맞습니다. 네네. 아, 그럼 막 이렇게 경기하시면서 치고 받고 하실 텐데 누구 쓰러뜨리고 이기는 경기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복싱 자체가 네, 네. 워낙 그 말할까 싸우는 거죠. 야만적인 거죠. 그래서 둘도 많이 개정이 됐더랬고 사고도 많이 났는데 제가 뭐 그 실전에서 부딪혀 볼 적에 뭐 맞을 때는 정말 일반 펀치와 다릅니다.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의 그 급소라든가 네네. 예, 나름의 그 저기를 노리기 때문에 한 번 맞을 때마다 빙빙 도는 게 막 하늘에 놀았습니다. 그죠? 네. 아, 예. 그럼 때리면 진짜 아프겠어요. 그리고 맞을 때는 어떤 기분인지. 그렇죠. 예. 네. 그래서 또 맞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할 적에 때릴 적에 정권 나클 파트라고 하죠. 아, 그게 들어갔을 네. 때에는 정말 기분이 희열이 느껴집니다. 아, 예, 갔다. 그런 느낌 때문에 네네. 거기에만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. 아 혹시 막 이렇게 다치시거나 뭐 어디 상처가 나서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? 예, 제가 좀 이런 그 복싱을 좀 연대별로 좀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, 링적인 그 케어도 해봤고요. 네. 케어도 시켜봤는데 네. 케어 될 적에는 자도 모르게 저도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. 아 그러셨군요. 그러면 그게 그 뭐 전적 몇 전 몇 승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? 그렇죠. 전적이 그 사람이 캐리어인데요. 네네. 저는 막 이렇게 오랫동안 이 하다가 중단에 다시 하다 이런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전적다운 전적은 별로 없고요. 한 뭐 나름의 그냥 그 제가 최고 좋은 성적을 낸 게 네. 2012년도인가요?
제가 그때 43이었더랬죠. 네. 뒤늦게 복싱 늦깎이 복싱으로서 12년전 도전해가 8강 오른 게 최고 전설적입니다. 아, 제가 언젠가 한번 유튜브를 보니까 네 거기 나오시더라고요. 아, 그러면 이게 길게는 안 하시고 마라톤으로 전환을 하셨나 봐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가장 안타까운 분은 제 어머니셨죠. 아, 아 예, 보시면은 상처나고 네. 두들겨 맞고 아. 또 병원과 실려간 거 받들었으니까 아.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? 그러시죠. 그래서 네. 간곡하게 네. 만류도 하셨고 아. 또 나름의 그 대책 안으로 네. 마라톤을 권하시더라고요. 아. 예, 그래서 계기 시작한 계기가 겸했습니다. 마라톤과 복싱. 그래서 저는 마라톤을 쉬운 32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드늦게 늦깎이로. 아, 그러셨어요? 예, 예. 네. 그럼 그 마라톤 기록도 있으셨겠어요?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. 나름의 그 제가 일반부다 보니까 도로 뛰고 길판 뛰면서 네. 막 이렇게 따가운 기 전 마라톤 권투 하면서 조깅을 단련된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서 97년도인가요? 그때 네. 최고 기록이 2시간 35분대로 조선일보 일반부 1등했던 거 기억이 있습니다. 아, 두 번. 그러세요? 예. 아, 저는 5분도 못 듣고 헥헥헥 이러는데 아 대단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외모도 이렇게 아주 그냥 건장하시고 네 아주 튼튼해 보이세요. 감사합니다. 네네네, 우리 그럼 이쯤에서 네 노래 한 곡 또 듣고 자리할까요? 이번에는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. 백지영 아나운서 신라가 나와야겠죠. 그래서 신라의 달밤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네네네. 그럼 무대 준비해 주세요. 예. 아, 네. 이제 두 번째 곡 김정구 선생님의 신라의 달밤. 네, 역시 김일민 버전으로 네 듣고 오겠습니다. 뮤직 큐. 아하 신라의 밤이여 붉은 사이에 총소리 들리옵니다. 지나가는 아군에요 걸음을 멈추어라. 달빛 어린 금오산 기슭에서 밤이요 아름다운 풍경 그리우구나. 해골기의 숲속에서 사랑을 맺었던가. 빈들의 치마 소리 이 속에 들으면서 노래를 불러보자. 신라의 밤 노래를. 네네네, 너무 잘
들었습니다. 아주 목소리가 우렁차셔가지고 네, 제 귀 속이 그냥 막 울려가지고 간질간질 막 이렇게 하네요. 네, 아 참 요즘 아주 보기 드문 네 장면이에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네, 네. 아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 시청자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니 이렇게 너무 멋있으시고요. 네, 아주 진짜 장군님 같으세요. 예, 저의 그 트레이드마크라고 하죠. 나름의 눈썹을 올리고요. 네네. 원래 생긴 눈썹이 좀 짙습니다.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요. 제 나름의 그 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아, 네, 그러셨군요. 네. 아, 김일미 씨는 어머님이 엄청 아끼셨을 것 같아요. 예, 제가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까 저희 아. 어머니가 많이 아끼셨고요. 집착도 하셨더랬죠. 아, 네. 네, 그래서 나름의 좀 미련이나 아픔, 뭐 그리움 그런 게 가득 제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, 항상. 아, 그러시군요. 지금 혹시 생존에 계신가요? 예, 좀 뭐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요. 네네네. 젊은 날에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2017년도에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치매도 좀 있으셨고요. 아, 그래요.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. 네. 그 당시 뭐 진짜 저한테는 청청병력이었더랬죠. 오직 저하고 어머니하고만 둘이만 세계를 살았더랬는데 네. 갑자기 어머니 가시고 저의 일부, 저의 전부가 사라졌다는 느낌 때문에 저도 약간 우울 비슷한 걸 느꼈었습니다. 아, 그러셨군요. 아, 그런데 이제 네. 그러면서 좀 나름의 또 제 삶 방편으로 또 이렇게 또 와이프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. 지금 와이프를. 아, 네, 그러셨군요. 그래요. 이 부모님이 안 계시면 저희도 또 존재할 수 없잖아요. 예. 네, 우리 모든 분들이 네 부모님께 다 모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은 그 와이프 만나셔서 행복하시죠? 예, 나름 뭐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. 뒤늦게 만난 인연이지만은 네. 서로가 아마 몰라주고 더듬어주고 나름의 아픔을 안아주고 이러면서 서로 나름 콩닥콩닥 살고 있습니다. 그럼요, 맞아. 그렇게 하셔야죠. 감사합니다. 네네네. 아니, 그 오늘 이렇게 장군 복장을 하셨는데 지금 막 무겁거나 힘들지 않으신가요? 예, 제가 장군복을 선택할 적에는요, 5000년의 우리 민족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거기에 따른 위대한 장군들, 계백, 김유신, 관창, 뭐 나름이 쭉 있지 않습니까? 이순신, 네. 그 여러 위인들의 정신을 맛보고자 나름의 추석 특집극이랄까요? 또 내년 내일이 또 개천절이지 않습니까? 아, 우리 민족 혼을 살려서 네네. 진정 우리 민족 수원인 통일을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나름 준비해드렸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혹시 이 프로 나오시려고 역사 공부를 하셨나요? 아니면 예전에 다 알고 계신 건가요? 아,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나름의 그 좀 배우죠. 역사를 배우고요. 네네네. 또 거기에서 좀 더 깊이 심취했던 것 같아요, 제가. 왜냐면은 이인들의 발자취 또 나는 거기에 좀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찍 제가 무과에 속하는 권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개성도 아주 네, 풍부하세요. 아, 그럼 우리 노래 마지막 곡 듣기 전에 집에 계신 분이나 그리고 지인 혹시 팬들 분께 인사 한번 하시죠. 예, 참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. 우리가 참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. 또 나름의 우리 70, 80세대는 나이에 밀려서 그저 지금 거의 뒷방 누인의 수준이 되는데요.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차차 그런 게 우리 미래로 다가올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우리 젊은 날에 이 젊음 아닌 70, 80세대들은 남은 세월을 한번 더 열심히 불태워서 한번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네, 감사합니다. 우리 김일민 씨, 네, 복장도 특이하시고 이런 무대를 준비해 주셨으니 많은 응원 바랍니다.
네, 그럼 김일민 씨 마지막 곡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? 그러면 신라 백제 고구려 나왔으니까 이제 고구려 나와야겠죠? 대동강 편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네네네네 나훈아님 곡이요. 네네 무대 준비해 주세요. 아, 네 곡도 네 여러 곡을 아주 준비하셔서. 네, 잘 듣고 있습니다. 네, 마지막 1부 마지막 곡 나훈아님의 대동강 편지 네, 김일민 버전으로 듣겠습니다. 뮤직 큐! 대동강아 내가 왔다 울릴 때야 내가 왔다 우표 없는 편지 속에 한 세월 지금은 낯설 나그네 때여 700년 고향길에 찾아왔다고 못 본치 마라 못 본치 마라 반겨주렴아 대동강아 내가 왔다 부평로야 내가 왔다 줄 수 없는 그 봉투에 울면서 떠난 길 돌아왔다고 못 본 채 마라 못 본 채 하네